원, 투, 쓰리, 파! 아, 더덕더덕 붙었네. 새콤달콤해. 짠. 오늘 확실합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수확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디 아이스크림 같아? 어머! 네! 색도 그렇고. 어, 지금 완성됐어, 완성됐어. 우와! 어, 진짜 금방 만들었다. 아니, 뭐 어려울 게 없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색 좀 봐, 색! 어, 색이 오, 너무 예쁘다. 순식간에. 오! 어디서 이런 가격이 있어요? 디! 디그 맞아요, 디금! 다 준비하자.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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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모시기 모시기 해주시던 분이 지금 없어요. 안 계세요. 맛있는 특산물을 먹고 형 배가 불러가지고요. 아, 안 하겠다고 방송을. 안 하겠다고. 예, 배가 불러서 안 하겠다는 거야. 보이콧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야. 어 잠깐만. 보이콧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야. 어 잠깐만. 따니 씨 어디 있죠? 따니 씨 어디 있죠? 네 이놈들. 야 너무 다 오빠들이야? 돌쇠야. 예 마님. 예 마님. 돌쇠야 아, 준비됐느냐? 몇 번 돌쇠 말입니까? 갑자기 상황. 1, 2, 3번 돌쇠 준비됐느냐? 거기 뚱뚱한 돌쇠도. 아 네. 아이고 마님. 아이고 마님. 아이고 마님. 고른 돌쇠 어. 있고. 마님. 아니 나 없이 지금 멘트는 다 잘한 거예요 지금? 아니 못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방으로 찾아가는 팔도의 맛 온택트 시대 신박한 택배 팔도밥상 플러스 라이브 커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읍의 특산물 네. 바로 햇 오디를 준비했습니다. 와~ 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네. 몇 킬로예요? 5킬로입니다. 짜자자자자. 와 진짜 신선해. 진짜 신선해. 살았다. 네. 알 산 거 봐. 진짜 와. 알이 탱글탱글하게 살아. 알알이 알알이 그냥. 어, 맞네. 야. 샤베샤 샤베.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얼린 것도 와.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네네. 나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진짜 맛있잖아. 샤베샤 샤베. 진짜로? 네. 어머. 응. 어디 아이스크림 같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블루베리의 달콤한 맛, 딸기의 상큼한 맛, 거기에 포도의 중후한 맛 이런 것들을 싹 다 합쳐.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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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 표현 잘하신다. 역시 셰프님이야. 왜냐면 많이 먹어봤으니까. 아 그리고 또 질문을 또 주셨어요. 아니 지금 제철이냐 오디가? 1년 중에 지금을 중심으로 한 달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되는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지금 파스예요, 피크. 네, 지금이 딱 피크고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오디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청담가 놓으시면요, 1년 365일 쭉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맞아. 음식 하실 때 넣으시고 소스 하실 때 넣으시고 샐러드에 넣으시고 그냥 꺼내 가지고 요거트에다가 갈아서 먹고 아이스크림 위에 얹어 먹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바로 이 햇 오디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식전주라고 있잖아요. 식전주. 그것도 식전주지만 칵테일처럼 만들 수 있는 오디를 이용한 모히또. 오디 모히또입니다. 오디 가서 모히또 한 잔. 오셰프님 그러면은 네. 모히또면은 모히또. 요거 민트인데 민트를 조금 으깨 드릴까요? 민트는 제가 좀 으깨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 네. 그리고 여기에 오디도 좀 집어넣고요. 오디 아이스크림 괜찮아요. 오디. 미리 좀 으깨 놨으니까 여기 나누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오디가 벌써 네. 맛을 확 끌어올려 주잖아요. 그 모히또가 네. 라임이랑 민트의 상큼한 향이 있는 음료라고 하면은 이 오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포도주가 들어간 것처럼 맛이 또 고급져지죠. 지금 완성됐어. 완성됐어.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금방 만들었다. 아니 뭐 어려울 게 없잖아. 쫙 넣으면은 우와 여기가 정읍 몰디브네. 와 많이 더웠거든요. 맞아요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모히또 가서 정읍 오디 모히또 한잔 해야지. 우후 어쩜 이렇게 뭘 해도 어색할까. 감사합니다. 자, 나 사극 잘해. 요리만 잘하면 됐어. 요리만 잘하면 됐어 사실. 네. 네, 맞아요. 이거 봐봐.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색 좀 봐요 색. 자 요거 한 번씩 흔들어 줄게요. 네. 자 정읍 오디를 위하여. 위하여. 나는 진짜 이거를 맛도 맛이지만 향을 먼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대박! 와우! 와! 대박! 이게 모히또에 오디가 들어가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이런 조합이 되는 거야? 여기가 몰디브야? 와! 와 장난 아니야. 정읍이 몰디브였어? 응.
식전주 드셨으니까 이번에 오디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오디 슬로우 타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타코! 타코! 마요네즈를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상큼한 맛을 보탤 수 있게 자 레몬 즙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조금 넉넉하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많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소금도 조금 잘 섞어줘야 돼요. 배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향을 보태줄 양파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따다 오디를 넉넉하게. 어머 저 넣는 순간부터 색깔 너무 예뻐져. 네. 벌써 색이 탁 하고 변하죠. 네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맛에 색이 순식간에 너무 예쁜 색깔로 변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큼한 오디 슬로우를 만든 다음에 고기만 구우면요 이제 타코에다 그냥 곁들여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고기를 굽는다고? 자, 고기를 굽는 거죠. 아, 묵은 고기예요. 저는 오늘 뭐 그냥 차돌박이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와, 맛있겠다. 저는 조금? 저는 조금? 소금과 조금 해주시고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자 타코 쉘이 될 수 있는 또띠야 올려주시고요. 치즈 조금씩. 오 몰라 몰라. 오 몰라.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오디 슬로 타코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에 비주얼 대박 역시 셰프님들 사랑해요 이렇게. 예? 와. 너무 상큼해. 나가. 나니 씨가 너무 맛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 행복할 때. 야, 나니야. 자,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마지막으로 네. 김나니 씨의 이행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 오디 할 때. 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가? 디! 뒤로 갔다고? 뒤로 갔네, 뒤로 갔네, 뒤로 가. 뒤로 갔네, 뒤로 갔네, 뒤로 가. 뒤로 갔네, 뒤로 갔네, 뒤로 가. 마무리! LG 헬로비전